3라운드 주요 장면 만나보시죠. 전반에만 보기 없이 4타를 줄인 김한별 선수. 버디뿐만 아니라 스핀도 나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다 보여줬습니다. 반대로 이태희 선수는 2번 홀과 6번 홀 두 개 보기가 먼저 나왔는데 그래도 파5 홀에서 첫 버디가 나왔고요. 그 사이에 강윤석 선수 역시 1, 3, 6번 홀 버디 그리고 8번 홀 보기가 나왔지만 또 10번 홀에서 아주 정교한 샷이 나왔죠. 반대로 김한별과 이태희 두 선수는 10번 홀 나란히 보기를 기록했고요. 그 사이에 이승택 선수의 몰아치기 능력이 빛났던 하루였습니다. 강윤석 선수가 오늘 5타를 줄였는데 이승택 선수는 6타를 줄였습니다. 예. 오늘 김태호 선수와 함께 3라운드 베스트 스코어는 이승택, 김태호 두 선수의 6타였고요. 네. 김한별 선수가 10번 홀의 큰 미스 이후에 이 바운스백은 참 의미가 있었죠. 맞습니다. 그리고 또 12번 홀까지도 바운스백뿐만 아니라 연속 버디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김한별 선수의 흐름이 이어지는 듯 했는데요. 또 그 사이에 이승택은 13, 14, 그리고 15번 홀에서도 각각 투온과 원온, 투온을 네. 또 성공을 하면서 세월 연속 버디를 기록했죠. 10번 홀 버디에 이어서 또 파5 13번 홀에서 한 타를 더 줄인 강윤석 선수고요. 내리막 경사가 다소 있어서 결코 뭐 쉽지는 않았었거든요. 참 핀에 잘 붙였고요. 위기가 없었던 네. 것도 아니죠. 그렇지. 14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는데요. 이 샷도 참 너무 잘 쳤습니다. 네. 그 이후에 바로 회복을 하는 강윤석이죠. 반대로 자신의 흐름을 잃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15번 홀에서 나왔던 김한별입니다. 그러면서 연속 보기를 기록했고 강윤석 선수의 의미 있는 버디펏이에요. 가장 어려운 홀에서 버디로 마무리했어요.